이번 선거에선 여성 후보들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. 여성 의원이 선출된 것은 김희정 전 의원 이후 8년 만이고 부산 경남에서 두 명이 동시에 당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. 홍 2점이 된 김미 황보승이 두 당선인을 황보람 기자가 소개합니다. 부산 경남에선 지난 19대 총선 때 김희정 전 의원 이후로 여성 당선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여성 정치인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렸는데요. 하지만 8년 만에 여성 당선인이 두 명이나 배출됐습니다. 부산 경남 최초 홍 2점 당선인들을 소개합니다. 먼저 부산 해운대 의뢰 미래통합당 김미애 당선인은 여공 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. 17살에 반여동 방직공장에서 여공 생활을 시작해 29살 법대에 진학한 뒤 변호사가 된 김 당선인은 첫 총선 도전에서 재선을 노리던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. 저의 수십 년의 그러한 경험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저는 여깁니다. 기회를 주신 해운대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부산 중영도 미래통합당 황보승이 당선인은 전국 최연소이자 영도구 최초 여성 구의원으로 3선을 지낸 뒤 재선 시의원까지 지낼 정도로 지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습니다.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이번 중영도의 초선의원 쟁탈전에서 승리한 황보 당선인은 40대 초선의원의 패기를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. 영도의 딸이자 중구 며느리를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저 황보승이가 중구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라고 우리 주민들께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부산 경남 최초의 홍 2점 당선인들이 앞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어떤 정치 활동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